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사실 우리 협력사의 노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서로 윈윈이라든지 뭐 상생이란 이런 말로 표현을 해왔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우리는 기술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웨이브를 포함한 모두 우리 협력하시는 협력사분들이 이제 기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매칭펀드가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 돈이 본인들한테는 본인들의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의 독립성, 자립성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근본은 상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장관님과 우리 정부의 뜻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갈 약속드리고요. 또 많은 관심과 그 협조 그리고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투자 R&D는 우리 부와 대기업 그리고 투자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투자기업이 제안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의 협업 접점을 확장하는 우리부의 중요한 삼생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와 또 2013년에 200억 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300억 원을 새롭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 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시스템 반도체, AI, 바이오 헬스, 또 로봇 등과 같은 차세대 제품 기술과 또 소부장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또 대기업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서 공동 R&D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우리 부에서 공동 투자형 기금을 지원한 미드웨이브는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 경험이 없던 중소기업이지만 그간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역량을 축적한 결과 삼성전자에서 제안한 초고속 커넥터 국산화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초고속 커넥터와 관련해서 약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술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드웨이브는 삼성전자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또 외국산이 독점하고 있던 초고속 통신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드웨이브와 같이 기술력은 높지만 인지도가 낮아서 신규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신규 협력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생기술 매칭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올해 마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삼성전자와 함께 36개 대중견기업이 참여를 했고 신사업 추진을 함께할 중소기업과 기술 상담을 했고 또 상담 결과가 좋은 기업들은 현재 상세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기업을 포함해서 공공부분도 이러한 방식으로 상생기술 매칭을 해서 많은 사례가 새롭게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혁신하는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홍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비제도적인 방식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변화가 많은 그 시대에는 제도가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상생협력의 방안 또 상대방과 서로 윈윈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그 빠른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윈윈의 좋은 모델의 한 사례로서 널리 알려지고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